쌤 혹은 젬마강 선생님을 오늘 스튜디오에 모시고 또 말씀을 들어보려고 이렇게 모였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강젬마 쌤은 아마 그 엄마 교양을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혹시나 처음 들어보신 분들 있을 거고 굉장히 또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사실 강젬마 쌤의 전문 분야는 엄마 교양어 쪽이 아니라 교사교육, 현장교육 쪽이십니다. 그래서 ELT 티칭이라든지 이런 쪽은 굉장히 이미 유명하신 분이고 제가 양력을 봤을 때 굉장히 재미있었던 양력 중에 하나가 한국과 중국 선생님들이 가장 선호하는 강사로 뽑히신 거죠. 그렇죠. 뭐 그 제가 하는 세미나가 굉장히 실용적이고 도움이 되니까 뭐 지원자들도 많으시고 많이들 와주시고 그리고 소개를 이제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한국 강사들이 가장 좋아하는 강사. 이렇게 굉장히 그 현장 경험이 많으신데 대충 제가 양력을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보고 깜짝 놀랐던 게 28년의 영어 교육 네. 현장 경험. 28년 현장파. 아니 일단 외모를 보시면 한 이제 30 됐을까 말까 한데 이제 돌잡이 때부터 뭐 그 영어 교육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네. 네, 28년의 현장 경험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코테솔 미국 교과서 교수법, 그다음 리더스 수업법, 주로 이제 라이팅 향상법 이런 쪽으로. 아예 리더스니까 아주 어린 아이들 기초 동화 읽는 부분 리더스 파닉스부터 해서 미국 교과서까지 해서 사실 성인 강의도 일부 아주 짧은 기간 하기는 했었는데 주로 아이들 강의 위주로 했었죠. 그러니까 강점이 어린이 영어 쪽으로 그렇죠. 네, 주로 예. 있으신 거고요. 그리고 어린이 영어를 티칭하는 선생님들을 또 티칭하시는 네. 네, 그 강사님이시고요. 네. 그리고 공교육,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교사 네. 국제화 교육. 네, 국제화 교육이 뭐 CLIL 시작하면서부터 한 10여 년 전부터 해서 시작이 됐었어요. 그래서 네, 네. 여러 가지 경기도 교육청이라든가 이런 데서 초대를 해주셔서 뭐 경상도 교육청 여러 교육청 가서 이제 교육청 선생님들이 어떻게 이제 국제화 과정을 해나가야 할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교육을 해드리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고대 평생교육원에서 이제 영어 교육 강의를 네. 하고 계시고요. 뭐 많은 원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또 추가적으로 공부하시면서 연구하시는 분들 네네.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개설되어 있는데 거기서 또 강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사실 또 무엇보다도 선생님 하면은 이제 국내에 들어와 있는 그 최고의 ELT 출판사에서 앞서서 모시는 가장 먼저 모시는 강사님이신데 대충 뭐 출판사 이름을 들어보셔도 여러분들이 아마 익숙한 그런 그 출판사들일 거예요. 맥밀란, 네. 그렇죠. 옥스퍼드. 맥밀란은 이제 계속 일을 하고 있고요. 맥그로힐, 피어슨이라든가 하코어트라든가 그 국내 모든 출판사와 모든 책들을 가지고 일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강사 교육을 하시고 또 컨설팅도 하시고. 그렇죠. 강사 교육도 하고 일부 출판사에는 이제 책을 낼 때 컨설팅 해서 이제 컨설턴트로 일을 좀 하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게 제가 메타인지 교수법을 어머님들이 요즘 굉장히 관심이 네, 많으시거든요. 맞아요. 그것도 네. 강의를 네. 하고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사실 메타인지 교수법 하기 전에 그게 이제 최근에 좀 부상이 되고 있는 거고요. 뇌기반 학습으로 해서 학습을 동일하게 하되 아주 작은 요만한 그 티칭법의 변화로 사실 티칭법을 새롭게 확 변화하는 게 아니라 행동과 표현, 자세의 변화만으로도 아이들의 뇌를 깨어나게 하고 바뀔 수 있는 그 뇌기반 학습 쪽으로 많이 이제 액티비티를 실전적으로 해드렸는데 그러면서 결국 메타인지라는 게 부상이 되면서 저도 또 공부를 하고 보니 사실 그게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 그러니 생활 속에서 좀 연결해서 하셔도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해드리고 있죠. 좀 이따 그래서 메타인지에 대해서는 네.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통역도 되게 많이 하셨어요. 가장 유명했던 분이라면은 그 뭐 스포츠 스타들을 많이 했는데 스포츠 스타들. 그 중에서 정말 유명했던 게 이제 샤라포바하고 마르티나 헹기스 테니스 선수였던 것 같아요. 마리아 샤라포바요. 예, 그래서 샤라포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기 직전 해에 윈블던 우승을 했나 그럴 거예요. 그래서 몸값이 10배 이상을 뛰어서 한국에 오지 않아도 되는 상황의 친구인데 일반 통역인이 가서 통역을 했다간 이 친구를 심적으로 달래지 못하겠다. 그래서 좀 이렇게 케어도 해줄 수 있고 빨리 캐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 해서 이제 부탁을 하셔가지고 갔었는데 와 까다롭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고요. 또 요청사항이
24시간 자기 호텔방 옆방에서 지내줬으면 좋겠다. 홍역이요? 예. 어머. 처음이었어요. 그런 일이 한국에선. 그런데 어머. 다행히 이 친구가 8시 이후에 들어가면 그때 고등학생이었어서 아직 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샤로프가 윈블던 우승이 고등학생이었나요? 한 19세에 예. 그래서 학교를 안 어머, 다니면서 어머, 홈스쿨링하고 뭐 이럴 때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친구가 호텔방에 들어가면 엄마랑 통화하고 아빠랑 아빠는 같이 오셨었지만 뭐 어디 통화하고 뭐 이러느라고 잘 나오질 않았어요. 그리고 쇼핑만 좋아하고 뭐 자기 먹을 때 빵도 좀 챙겨주고 선물도 좀 해주고 네 이렇게 통역까지 네 활발하게 활동을 하셨던 네. 우리 젬마강 선생님이시고요. 아 그리고 저서도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제가 그 일단은 간단한 책들 한국에서 나온 책보다는 예전에 생기지 아시아랑 했었던 그 중국에서만 발매했던 그 온라인으로만 하는 학습서 코스북들을 여러 저자가 참여해서 했는데 아시아 한국에서는 제가 참여해서 1, 2권을 이제 제가 담당해서 쓴 적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메타인지 학습과 관련된 이제 단어 책들도 좀 내고 그다음에 그 교구를 만들어서 네네. 그러니까 교구는 제가 교사 시절에 그 교사들이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하루 종일 또는 일이 끝나고 나면 저녁에는 계속 만들어야 해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엔 또 어땠냐면 계속 만들어서 프린트해서 잘라서 라미네이팅, 그러니까 코팅까지 해서 그걸 다시 또 잘라서 그러니까 이 작업들을 매일 하다 보니 제가 보통 아침 8시에 출근하면 밤 11시, 12시까지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때 이제 생각한 게 아, 교사들이 수업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이런 다각화된 교구를 좀 하나로 모아내면 좋겠다고 해서 다 흩어져 있는 게임을 조금 하나로 집약해서 한 교구 16개 6개 정도가 있으면 그 세트로 활용법이 한 30개, 100개 정도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는 어떤 압축본 같은 걸 이제 만들어냈어요. 네네. 그래서 그게 이제 선생님들한테 좀 활용될 수 있게 좀 해드리고 있고 뭐 인구수가 많은 나라라면 뭐 일본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소수의 그 매니아들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충분히 상상이 되잖아요. 근데 한국은 이게 만들어져서 판매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면 사실 그거에 대해서 출판사나 아니면 이런 쪽에서 만들기가 어려워요. 내수 시장이 충분치 않으니까 예, 투자 대비 네. 그 효용성이 없으니까 네네. 그래서 필요는 하지만 굳이 이걸 만들어야 되나 하는 부분들을 용기 있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주시고 또 써주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큰 돈을 버는 그런 교구는 아니지만 일단은 필요하시고 오래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 이 교구가 참 좋습니다 해서 다행히 중국 시장에서 좀 이게 좀 팔려서요. 예, 한국에서도 같이 이렇게 팔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비용이 돌아가게 그 정도로 이렇게 공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좀 이따가 그 교구도 저희가 소개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네. 자 이렇게 젬마강 선생님의 화려한 양력을 이제 들어봤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네. 젬마강 선생님께 저희가 질문하고 싶은 내용을 질문을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28년이라는 숫자가 네.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인데요. 네. 그런데 어쨌든 28년 전에는 영어 교육이라는 이 필드에 들어오기 전에 이제 자연인으로서의 강젬마가 있었을 네네,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렇죠. 여기를 들어오겠다라고 결심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다면요? 뭐 삶이 그렇듯이 너무 거창한 계기가 있고 나는 이것을 위해서 달려왔어요 이러면 너무 멋있겠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았고요. 네. 그렇지는 않았고 어려서부터 근데 제가 아이들이랑 놀아주는 거랑 아이들을 보는 걸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동네에 뭐 이렇게 아이들이랑 놀아주는 거 저희 이모가 막내 이모가 굉장히 저희 엄마랑 나이 차이가 저희 엄마 첫째시고 차이가 안 나서 저희처럼 자매처럼 자랐는데 이모네 아이가 제가 대학생 들어갔을 때 태어났거든요. 근데 걔를 봐주는 것도 저한테 가끔 맡길 정도로 제가 아이들을 좀 케어를 잘했고 또 어렸을 때도 애기들 놀아주는 거 잘했고 이제 그런 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영어 교사가 돼야 되겠다 이런 건 없고 저는 이제 교육자가 되려는 생각은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 전공은 이제 법학이니까 저는 로스쿨을 다녀와서 로스쿨을 가지고 이제 교수직이나 이런 거를 희망하면서 그쪽 일도 같이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대학 입학하게 되면 저희 땐 과외를 다 조금씩 했어요. 그랬죠. 예. 네, 그래서 영어 과외가 들어왔고 또 영어 과외를 했고 첫 학생을 제가 잊지를 못해요. 그 장난꾸러기를. 한 4학년짜리 학생이었는데. 초등학교 4학년이요? 아, 네. 아, 정말 그 녀석 굉장히 일찍 그 장가도 가고 이랬는데 1, 2, 3, 4, 5, 6 이렇게 테스트를 보면 6에다가 정말 이상한 단어를 계속 써서 처음에 그 어린 제 대학생 여자 이 녀석이 처음엔 그냥 뭐, 아, 틀렸어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그게 몇 번 반복되니까 얘가 다른 수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당황해보기도 하고 근데
근데 나중에 교사가 잘 돼서는 아 이럴 때 당황하면 안 되고 이런 남학생들도 어떻게 컨트롤하면 된다라는 거 분명히 이제 터득을 해서 문제 없었지만 그 대학교 초기에 과외 하던 애들이 그럴 때는 막 이거 내가 과외를 오늘 얘때 가야 하나 그런 것부터 시작을 했고 또 대학 선배 중에 한 분이 굉장히 크게 영어 학원을 시작하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약간 이렇게 전달력이라든가 이렇게 컨트롤하는 능력이라든가 어떤 내용을 집합적으로 잘 설명하는 것들을 이해를 하시고 저한테 이렇게 꼬시듯이 조금 도와달라고 이제 하셔서 뭐 하고 싶어서가 아닌데 그냥 자꾸 조금씩 요만큼씩 일주일에 몇 번씩 가서 강의를 해드리고 이랬던 게 이제 계속 제가 쌓여오기 시작한 거예요. 아 도와주자. 제가 도움을 요청하면 거절을 잘 못해요. 저랑 비슷하시군요. 아예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야지 안 되는 것도 안 되는데 그래서 거절을 잘 못하는 성격이어서 하다 보니 그게 저한테 계속 커리어를 쌓여 온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로스쿨 입학을 직전에 앞두고 그 전에 계속 방학마다도 가서 이제 그 로스쿨 세미나라고 또 로스쿨 아이들이 방학 단기 과정이 있거든요. 네네. 숨 막히는 과정이에요. 정말 영어를 잘한다고 어느 정도 한다고 생각했는데 가서 아 이게 영어를 잘하는 건가? 얘네는 어떻게 폭격기처럼 이렇게 핵심만 가지고 이렇게 떠들어대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영어 그 단기 과정들에서 20%를 알아듣고 있는가? 라고 하고 고민하던 당시에 그때 그 한 친구가 딱 그 미국인 친구가 와서 얘기해준 게 근데 너 나도 내가 보기에 네가 100%를 알아듣는 것 같지는 않은데 너는 항상 포인트를 정확히 찾아내는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중요하죠. 너무너무 그 말이 저한테 힘이 됐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아 내가 포인트를 굉장히 잘 잡아내는구나. 그리고 넌 한 번도 그 토론에서 네가 참여한 말 중에서 포인트를 벗어난 말은 없었어 다행히. 그래서 제 고민에 대해서 굉장히 용기를 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는 이렇게 전달하고 가르치는 걸 잘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계속 들어오던 과정에서 어쨌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선택의 길이 저한테 놓였거든요. 다녀온 선배들이 그 당시엔 로스쿨 시장이 개방이 안 됐으니 단순 번역일을 하면서 3년 동안 3억 이상의 돈을 썼지만 우리에게 들어오는 돈은 얼마다 이런 고민들도 하셨었고 그 당시엔 그래서 아 그럴 바엔 이 영어학원 쪽에서는 계속 저를 이제 도와달라고 부탁해서 일을 하면서 외국 에디터들도 한국에서 오면 저를 이제 만나고 가기 시작하고 이렇게 책을 보는 관점에 대한 차이가 좀 느껴지니까 그러면서 이쪽은 굉장히 편안하게 제가 즐겁게 일을 하는 반면에 이쪽은 사실은 한국 법률 시장에서 일부는 아직은 그때도 여성의 입지라는 게 있어서 전쟁하듯이 살아야 하는 부분도 그렇죠, 좀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막 고민하던 와중에 결정을 한 건 나는 싸우면서 살지 않고 서로 도우면서 웃으면서 사는 삶을 선택하고 싶어가 결정적인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려는 건 티칭이었다면 아이들을 돕고 아이들과 즐거울 수 있는 그런 생활들을 좀 선택하고 싶다. 이러면서 이제 아이들과 학습을 저희가 도와준다고는 하지만 사실 아이들한테 얻는 게 정말 많아요. 모든 그렇지. 교사가 공감할 거예요. 맞아요. 네. 에너지도 없고요. 그 희열과 기쁨과 이런 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내가 얻는 게 이렇게 많은 직업인데 라고 하면서 이제 제가 이 길을 완전히 연구의 택하게 되었죠. 그럼 결국 그 선배님 덕분에 로스쿨에서 이제 제 포인트를 잘 보신 거예요. 그 오빠가 예, 너는 이쪽이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보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정말 저희로서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로스쿨이 아니라 법학 쪽이 아니라 영어 교육계로 와주신 젬마 강 선생님. 사실 젬마 강 선생님은 지금 이렇게 쭉 양력이나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셔도 이제 영어 교육 전문가구나 아마 이런 필이 오셨을 텐데요. 근데 이 영어 교육 학계 혹은 영어 교육 전문가들, 그러니까 저희 엄마표 영어를 하는 저희들은 입장이거든요. 네. 엄마표 영어를 하는 분들과 또 이제 현장에서 강사로서 활동하시는 분들과는 약간의 괴리감 같은 게 있어요. 이게 생각의 차이도 있고 네. 또 물론 같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항상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전문가로서 엄마표 영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지금 엄마표 영어라는 것들이 부각이 된 지가 그렇게 긴 세월은 아닌데요. 네네. 사실 예전에 저희 교사 입장에서 볼 때 어머님들의 참여율은 굉장히 저조했었어요. 그러니까 일부의 제한된 정보 지식을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면
일부 교사들은 그것 때문에 너무 도움이 됐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에 제가 엄마표 영어를 계속 쭉 한 뭐 십몇 년 전부터 봐왔을 때는 굉장히 성장세가 좋아요. 그리고 방향성도 좋고 정보의 네네. 공유도 좋고. 저는 이게 좋은 사회적인 또 가족 관계적인 발전, 특히 교육 변화에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엄마들이 그냥 아, 잘 모르는데 어디서 뭐 듣고 와서 자꾸 얘기하셔서 아, 힘들어요. 예,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교사들 과외 때 굉장히 많이 했었던 네네. 얘기였는데 그러면 이제 그걸 상담을 해서 어머님들과 합의점을 찾아가고 이렇게 체크를 해나가고 방향을 잡아가야 돼요. 근데 좋은 교육은 결국 학생과 엄마와 교사가 삼위일체가 잘 맞아요. 됐을 때 네네. 가장 이상적인 방향이 그렇죠. 나오거든요. 근데 어머님이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라는 거라든가 조금 이제 정보에 대한 잘못된 그릇된 판단이 있었을 때 문제지만 요새는 엄마들이 굉장히 폭넓게 정보를 접하시다 보니 도움이 되고요. 되려 교사들이 너무 자기 일만 하다가 정보를 넓히지 못할 때 좋은 자극제 역할을 분명히 그렇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어느 사회든 견제와 균형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적당한 자극을 계속 받으면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요. 또 요새는 제가 아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히플라 선생님이라든가 그리고 뭐 새벽 달님이라든가 여러 이제 동영상을 통해서도 뵙고 자료를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점은 아, 이분들은 네. 제가 봤었을 때 엄마표 영화가 아니라 좋은 교육자로서의 길에 이미 들어서신 분들로 보이지. 그래서 저희 후에 만나서 얘기할 때마다 결국은 우리가 얘기하는 게 같잖아요. 지향실이 같아요. 그러니까 꾸준히 오다가 끝에 오면 그 끝에서 만나는 점은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숲길을 걸어왔다 맞아요. 하더라도 그런 면에서는 사실 이제는 엄마표 영어에서 중간에서 아직은 보고 살피시는 분들은 아직은 조금 더 스텝을 밟아가야 하시지만 어느 정도 그 선을 넘어가신 분들은 이제는 엄마 교육자인 거지 꼭 엄마 표 영어라는 단어로 하지 않아도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정보에 있어서 정말 아주 객관적이고 그 다음에 내 아이를 위한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한 잘 분석과 방향을 보셔서 너무 내 아이에만 몰입하는 그러니까 내 아이를 찾아내는 건 중요하지만 거기에만 몰입해서 너무 배타적이지도 또는 너무 과도하게 어디에 몰입하지도 않으신 상태에서 좀 골고루 정보를 잘 캐치해내시는 그런 교육자로서의 방향을 가셨으면 좋겠다. 다만 거기에도 한계점은 다 아이들마다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은 또 강론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좋은 교육의 흐름이라고 보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제가 교육자였는지 다시 한번 되새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저는 충분히 같은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아주 초보 선생님들보다는 그냥 완성된 교육자 한 분과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사실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네. 이제 엄마표 영어의 가장 또 문제점 중에 하나일 수 있는 게 네. 과잉 일반화예요. 맞아요. 네네. 그러니까 내 아이만 보고 이제 내 아이에게만 적용했던 맞아요. 그 방법을 똑같이 다른 아이한테도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을 때 생기는 오류. 그러니까 그렇죠? 그 사실은 그 차이점은 있죠. 엄마표 영어야 학원 영어 아니면 교사표 영어라고 해야겠네요. 네. 표 붙여서. 다른 차이점이 뭐냐고 하면 교사들은 굉장히 다양한 학생군을 그렇죠. 만나요. 그렇죠. 다양한 학생군을 만나서 다양한 학생군 안에서 굉장히 많은 시도를 해요. 그래서 저는 아까 제 소개 많이 좋게도 해주셨지만 어떤 면에서는 아 저분은 그럼 영문학을 전공하지 않으셨고 영어에 대한 뭐 영어 쪽으로 석박사 학위를 받으신 건 아니신데 저 사람 영어 전문가라고 불러야 되라고 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현장에서 한 16년 이상을 아이들과 접하면서 매일매일이 리서치였고 매일매일이 연구였고 매일매일이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습 과 도전, 적용,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다시 제 결과 수치를 다시 또 도전 이런 생활들이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연구에서는 어떻게 치냐면요. 현장 리서치로 그렇죠, 그렇죠. 되는 그게 매일매일이 저에겐 현장 리서치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 공부를 다시 해서 이 아이한테 어떻게 해야지 하는 노력이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이었었기 때문에 그 정도라면 충분히 그러면서도 애들만 보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책, 심리학 책, 어린이 책까지 정말 열심히 읽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면 이제 거기에서 찾아내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 너무 다양한 군 안에서 다양한 군이 그러면 얘는 A라는 케이스는 계속 A로 자라느냐가 아니라 오늘은 A였는데 내일은 B이기도 하고요. 한 달 후에 C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변화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많은 케이스를 가지고 있다면 어머님들은 이제 내 아이를 중심적으로 아 아이들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더라라는 A라는 케이스를 가지고 계실 수가 있기 네. 때문에 그게 또 내 아이가 A라는 케이스라고 또 믿고 갔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A라는 아이가 가끔 B의 성향을 드러내는 시기들도 있는데 그럼 나는 B를 경험해 봤으면 B에 대해서 내가 빨리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반면에 얘가 갑자기 왜 이러지? 또 혼란을 하고 내가 A라고 믿는데 얘를 어떻게 하면 다시 A로 돌릴 수 있을까 노력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이제 다각적인 변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너무 객관화해서 과몰입해서 어떤 것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 즉각적인 즉각적인 대처를 하기 위해서 나의 의견 또는 전문가의 의견들을 수용을 하되 또 어떤 한 전문가의 의견만 너무 과몰입해서 그렇죠. 또 가시지도 않는 중요해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유동적인 플렉시블한 그런 그 상태를 좀 유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것 하나만 외길을 간다 한 방향성은 중요하지만요. 이 방향성이 약간 어떤 거냐면 이렇게 저렇게 좌우로 움직이면서 계속 균형을 맞춰가는 방향성일 뿐이지 네. 이게 나는 여기 아니면 뭐 안 된다라는 이런 건 없어요. 그리고 어떤 건 나만 믿으세요, 저를 믿으세요, 이것이 정답입니다가 순간적으로 아이들에게 용기를 주는 단어일 수 있지만 절대적인 정답은 누구에게도 없다라는 사실은 좀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은 제가 엄마표 용어를 할 때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오류, 과오 이런 것들은 사실 또 다른 제3자 혹은 또 다른 전문가 입장에서 이렇게 철저히 검증하고 혹은 네. 또 이렇게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우리가 교육학이라고 하지만 교육 철학이란 말도 있고요. 맞아요. 교육 공학이란 말도 있고요. 또 네. 교육 심리학 뭐 이렇게 굉장히 교육이라는 거 한 가지로 이렇게 딱 담아낼 수 없는 굉장히 넓은 맞아요. 것들을 포함하고 네. 있는 게 바로 그래서 쉽게 교육이죠. 얘기하면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인생이란 전체가 제가 느끼기엔 문제의 발견과 네. 해결의 무한한 반복.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엄마표 영어 사실 그리고 엄마표 영어 교사표 영어가 사실 완전히 다른 것도 아니고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지향점이 같고 네. 또 그 안에서 철학도 공유가 될 수 있다는 네. 거. 그렇죠. 그 부분을 항상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전문가들의 조언도 여러분들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어려울 수 있는 네. 엄마표 영어 사실 어떻게 한 단어를 정의할 수 없는 이 엄마표 영어이기 때문에 또 더더욱 어머님들이 굉장히 많이 고민하시거든요. 맞아요. 두려워하세요. 네. 제일 큰 두려움 중에 하나가 나는 영어를 못하는데 정말 영할 못인데 자신이 없는데 그런 어머님들이 내가 과연 다른 엄마들처럼 영어 잘하는 아이를 키워낼 수 있을까라는 그 두려움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시는지. 제가 세미나를 가면 선생님들도 오시지만 어머님들도 꽤 오세요. 네네. 그래서 어머님들이 오셔서 또는 어머님들 강연들도 했었는데 그때마다 제일 많이 오는 질문이 전 발음이 안 좋은데 책 읽어줘도 되나요? 라는 질문하고 저 영어를 잘 못하는데 제가 아이한테 영어를 어떻게 가르쳐야 하나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두려움의 문제이지 두려워하시는 거지 정말 영어를 잘 못하신다 이런 거는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저희가 정규 교육이라는 게 있었고 아주 기초적인 것들은 사실 다 알고 계시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아이는 요거 지금 단어만 얘기해 줘도 되는 상황에서 내가 얘한테 뭔가 회화를 가르쳐야 될 건 마음에 대한 두려움이지. 그래서 제가 그 말도 드려요. 어머니 한국어는 직접 가르쳐 주셨나요? 그럼 아 기초적인 건 제가 좀 도와줬어요. 한국어는 잘하세요? 제가 이렇게 여쭤봐. 한국어를 할 줄 안다? 한국어를 잘한다? 라는 문제는 별개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어는 내 모국어고 내가 그냥 말을 하니까 할 줄 아는 거니까 이거를 못한다, 잘한다라는 생각을 아예 안 하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으세요. 좀 못하면 어때도 있고 그래서 그냥 해주실 수 있는데 그 영어는 뭔가 내가 발음도 잘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단어도 많이 알아야 될 것 같고 이런 것 때문에 아이들은요 같이 책 읽어주시고 그냥 함께 해주시고 이 정도면 충분하세요. 그래서 또 하나는 그 엄마들의 두려움은 영어를 잘한다, 잘하면 영어 교육도 잘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건데 그거 정말 달라요. 다른 문제예요. 정말 달라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영어 교육 쪽에서 특히나 SNS에서 보여주는 것들은 특히나 더 사실 SNS가 이만큼이면 이만큼의 분들이 그 뒤에서 굉장히 많은 삶을 살고 계시고 저도 만나게 되는데 발음이 좋고 멋있으면 영어를 잘한다가 아니고요. 영어를 잘하더라도 영어 교육은 또 잘 못할 수도 있고요. 영어 교육을 잘하는데 실력은 조금 영어를 아주 잘하시는 분들은 떨어지지만 교육은 또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기초적인 교육의 단계는 아주 영어 실력이 뛰어나지 않더라도
내가 이 아이에게 무언가를 같이 해주고 그리고 그 기쁨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자세만 있다면 누구나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즐거울 수 있느냐는 거고요. 사실은 엄마표 영어에 대한 가장 그 문제점들 중에 하나는 엄마표 영어가 성장하면서 엄마표 영어를 할 수 없는 엄마들에 대한 엄마들이 약간 고민하게 되는 분들이 또 있으세요. 네네. 나는 시간이 없는데. 상황적으로. 네. 나 직장에 나갔다 오면 사실 아이한테 책 한 권 읽어주는 시간도 굉장히 빠듯한데 그냥 아이가 그 펜으로 얘기 스토리 한번 읽어주고 잘 들어줬으면 좋겠고 선생님이 잘 와서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다른 엄마들은 이렇게 노력하는데 난 아무것도 안 하나? 라는 두려움이 있으신 건데 그렇지 않아요. 엄마표 영어에 참여 못하고 계신 분들이요. 엄마표 영어를 하시는 숫자보다 보여지는 숫자는 많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못하시는 분들이 10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 못하고 계시는 어머님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네. 엄마표 영어보단 엄마표 교육을 하시면 되고요. 엄마표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이가 학습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질을 길러만 주신다면 영어라는 건 그 학습 중에 하나로 또는 언어 중에 하나로 같이 발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나 엄마표 영어 할 시간 없어 그러시면 대화를 그냥 그래도 많이 해주시고 많이 들어주시고 예쁜 말 말하게 해주시고 하면 그것만으로도 언어는 충분히 나중에 그 기본 자질이 갖춰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해주시면 돼요. 발음 좀 안 좋은 건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엄마 발음 안 좋아 맞아. 근데 안 좋은 게 아니라 엄마는 이렇게 배웠고 엄마는 이 정도 발음을 할 수 있어. 그래서 넌 더 잘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자신감 가지셔야 돼요. 똑같이 요새는 한 5학년 사춘기 가게 되면 아, 엄마가 뭘 알아. 뭐 이런 경우들도 등장하거든요. 아, 됐어, 됐어, 됐어. 뭐 이런 거요. 근데 그럴 때마다 아니야, 나도 알아. 내가 배웠는데 좀 잊어버렸지만 같이 찾아보자 하고 어머님들이 거기서 아, 엄마 몰라. 아빠한테 물어봐. 아, 그거 학교에서 안 배웠니 하면서 이렇게 표정에 두려움을 나타내지 마시고요. 어, 그래? 나도 한번 알아볼게. 같이 알아볼까? 라는 이렇게 자신감 가진 태도를 보여주셔서 아이가 아, 어차피 엄마한테 말해봤자 엄마 표정을 보아하니 몰라 라고만 가지 않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모른다는 건 아이들이 학습할 때도 제가 항상 말 드리지만 학습을 잘하는 아이는 학습을 못하는 걸 감추는 아이예요. 그런 아이들은 어떤 못하는 부분을 찾아내서 그 부분을 보완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그래서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데 이 두려움이라는 건 어머니한테서도 전염이 돼요. 그래서 그렇죠. 이 네. 두려움을 자꾸 아 내가 모르는데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 가지고 어 몰라. 근데 지금부터 잘하려고. 이게 사실 학습이 굉장히 중요한 자세인 건 아실 거잖아요. 어 몰라. 근데 잘해보고 싶어. 이런 이게 거. 이게 굉장히 큰 차이 중에 하나인 게 엄마표 영어, 네. 교사표 영어에서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인 게 선생님들은 사실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과 이제 교육을 받아봤지만 선생님들 중에서 나 몰라, 나 못해, 난 너네보다 못해라는 것을 깔고 가시는 선생님은 지금까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실제로 교사들로서도 사실 자질이 부족하다는 건 굉장히 치명적인 거고 그쵸. 특히나 뭐 어학 쪽에 내가 그 해당 언어를 잘 너보다 못한다 이걸 인정하기가 너무 그쵸. 힘든데 엄마표 영어는 그래도 된다는 어, 게 그럼요. 네, 왜냐면 엄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너랑 같이 할 거야 라는 엄마는 완전한 그러니까 교사표 영어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돈 받고 하는 프로페셔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동반자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 엄마 모르지만 엄마는 찾아줄 수 있어. 엄마는 그런 사람이야 라는 걸 보여주는 게 교육적으로 훨씬 더 도움이 되고 중요한 포인트이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발음이요? 오, 좋으세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아이도 발음 좋고요. 엄마 발음 아무리 나쁘셔도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요새요. MP3, CD, 테이프, 뭐 영상물 좋은 거 너무 많아서요. 제가 바람풍 해도 아이들은 바람풍 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돼요. 네, 그러니까 전혀 걱정. 어, 엄마는 약간 형 구조가 그래서 바람풍 하지만 너 이거 뭔지 알지? 이러시는 자세를 가지셔도 괜찮아요. 그게 엄마표 영어의 강점이에요. 자신감 전달. 우리나라가 유독 발음에 굉장히 민감한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네. 굉장히 많은 뭐 네. 아시아나 뭐 네. 아프리카나 굉장히 많은 제3세계 이제 영어 맞아요. 구사자들 많이 만났을 텐데 네. 그 사람들 발음에 대해서 전혀 뭐라 해야 되나 거리낌이 없다고 그러니까 해야 되나? 제 친구가 미국 유학파에다가 맥킨지 네, 컨설턴트였는데 네. 맥킨지 컨설턴트로 들어가서 여자로서 일하기가 그 당시에 그렇게 쉽지 않았는데 걔는 인도 파트너 전담이었어요. 그래서 왜냐면 인도 영어는 똑딱똑딱똑딱 이런 소리가 나거든요. 네, 그렇죠. 알아듣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희 저 친한 오빠도 파슨스에서 공부를 하고 들어왔는데 자기는 자기네 학교 근처에 그
서브웨이가 인도분이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갔다 왔는데 영어 잘해요 되게. 근데 가끔씩 술자리에서 재미있게 인도 영어를 하거든요. 그러면 넷자츠 do you wanna wait 자츠 그러면서 저희를 웃기는, 저는 인도 영어 잘 아주 잘 하지 못하는데 그러면 저희가 그것 때문에 깔깔깔 어쩜 이렇게 잘해 하는데, 아무도 그 주문하면서 아 영어를 저렇게 해서 장사를 어떻게 하거나 웃는 사람 없어요. 그럼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이 되니까 네. 그렇게 시작하면 진짜 얘가 끝도 없거든요. 제가 남아프리카 여행을 하고 케냐 탄자니아 여행을 했었을 때 갔더니 남아공은 영국령이었잖아요. 그래서 영국 발음을 써요. I can't speak English 이러면서 이제 쓰세요. 더 해요. 약간 더 쥐어머 이러면서 제 이름도 예 부르시는데 학교 스쿨 존을 이렇게 차를 타고 지났는데 스쿨 스펠링을 SKOOL로 써놨더라고요. SK? 네. CH가 하지만 스쿨인지는 제가 알 수 있었어요. 그렇죠. 누가 그냥 다만 아 여기는 CH로 하지 않고 K로 표기를 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 자리에서 어머 스펠링 틀렸어 이러지는 않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발음 얘기 있다 뭐 나중에 파닉스 얘기에서 하겠지만 발음이라는 게 되게 다채롭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자신 있게 생각하시면 돼요. 엄마는 한국 발음을 써, 한국 영어를 해라는 자신감을 가지시면 좋겠고요. 영어는 꼭 미국 캘리포니아 발음만 영어 발음은 아니니 엄마는 한국 영어로 배웠기 때문에 그런데 너는 너가 조금 더 나은 발음하니까 엄마보다 실력이 좋은데? 이 정도 더 그렇죠, 이렇게 칭찬해 그렇죠. 주시는 방향으로 가세요.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분들이 발음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사실 네. 그런 아까 얘기했던 인도 영어나 이런 쪽보다는 네. 오히려 미국 사람들이 알아듣기 쉬운 쪽이 가까운 저희 나라 발음이 네. 제가 제 인스타에도 어디 그 예전에 그 김지동 씨가 했던 그 영상을 올려놨는데 너무 재밌길래 영국 영어에 친화적이다 네 어디 가본 적 있나? 뭐 이렇게 Have you ever been there? 뭐 이러면서 뭐 이제 해놓은 걸 제가 너무 웃겨서 올려놨는데 제가 처음 그 저희 사촌 동생들이랑 싱가포르 여행을 갔는데 제가 거기서 유창한 발음을 알았어요. Where's the station? 했더니 걔네가 What? 이러더라고요. 근데 옆에 있는 동생 고등학교 갓 졸업한 동생이 버스 약간 짜증나서 이렇게 말했더니 아 버스 그러면서 걔가 아 언니 영어 하나도 필요도 없네 이러면서 갔었던 기억이 제가 나요. 그래서 그 영어라는 것들은요 커뮤니케이션 중심적이고 사회 지역마다의 약간들 특색이 있는데 발음이 물론 더 좋으면 칭찬받아야 그렇죠. 할 일이고 네. 좋은 일이지만 네. 발음이 조금 모자라다고 해서 그럼 그 사람은 영어를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이냐는 아니에요. 특히 그래서 엄마표 영어에선 무엇인든 시도하실 수 있고 무엇이든지 틀려보실 수도 있고 함께 그 틀리는 과정마저도 함께 즐기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두려움 자체를 아예 지워버리는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건 아이에게 자신감과 즐거움이지 내가 혹시 이런 걱정을 하는 걱정과 두려움의 전달이 아니어야 한다는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어머님들이 두려움을 걷어내고 얼마든지 시도할 수 있다고 얘기는 하셨는데 그렇더라도 이제 선생님이 또 몇 가지 노하우라고 해야 되나 꿀팁 네, 같은 게 네. 있으시면은 좀 네.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영어를 못하는 어머님들도 충분히 시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엄마표 영어를 할 땐 엄마도 일단 즐거워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머님들이 엄마표 영어를 몇 가지 이렇게 진행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보고 그거를 모델 삼아서 이제 따라가시는 분들도 많고 책들도 골라내시고 하시는데 아이의 성향은 엄마나 아빠의 성향을 많이 닮아 있어요. 초창기에. 그래서 거기서 조금 더 강점을 이제 만들어주고자 하는 노력이신데 아이는 즐거운데 엄마는 옆에서 지루하면 아무래도 내색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함께 즐거운 것들을 좀 찾아가자라고 하는데 그게 노래일 수도 있고요. 만들기일 수도 있고요. 그림책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책 읽기 습관은 너무 중요하니까 그림책 같은 것들을 같이 읽고 그거를 반복해서 보고 즐거워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자. 근데 이야기는 꼭 영어로 단어를 나눠보지도 않아도 되니 꼭 책을 좀 읽고 동화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거나 아니면 근데 나는 생각보다 아이가 좋아하니 읽어주긴 하지만 동화책을 읽는 것 자체에 큰 취미가 없는 거일 수도 있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노래 부르기 네, 네, 노래를 가지고 노래 한 곡을 제대로 뭐 그 노래가 꼭 영어 동화 아니어도 되고요 디즈니 송이어도 되고요 네. 팝송 중에서 괜찮은 것도 괜찮고요 아이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노래 왕곡을 딱 하나씩 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괜찮고요 아니면
동화책은 읽어야 되겠는데 나는 동화책보다 아이하고 같이 뭐 이렇게 카드를 만들고 그 단어를 정리하고 이렇게 정리해서 만드는 걸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네. 그러면 책을 읽고 책에 있는 단어 하나를 그림을 들여서 단어 카드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책 한 권마다 이렇게 고무줄을 묶어서 모아놨다가 시각적인 정리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이만큼 해냈어라는 건 뭐 다 정리하지 않은 다음에 안 보이니 단어 카드를 이렇게 모아서 쌓아 고무줄 모아놓으면 10권이면 책보다 훨씬 더 높이 쌓여요. 그래서 그걸 상자에 넣어놓고 우리가 공부한 단어가 이만큼이야. 그러니까 그 단어가 무엇인지 생각 일일이 안 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결국 누적돼서 계속 반복돼서만 쌓여있기 때문에 오늘 공부한 여기에 있는 100개의 단어가 내 머릿속에 없으면 난 실패야 이런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 이만큼의 상자가 나왔어요. 이렇게 시각적인 걸 할 수 있게 그림을 그려서 카드를 만드는 일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제 유튜브에도 올려놨는데 스케치북을 가지고 스토리 하나를 단어 6개나 8개로 정리해서 하나의 서머리처럼 단어 카드 및 서머리 정리가 하는 되는 그런 식으로 그럼 스케치북 한 권에 단어가 뭐 장수에 따라 틀게 20장, 30장이면 20권, 30권이 요약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시 어느 날 펼쳐보면서 야, 이 책이 뭐였지 하고 다시 리텔링 하는 재미를 가지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일단 아이들하고 엄마표 영어를 하실 때 나는 아이들하고 뭘 해줄까? 소재거리를 뭘 할까? 하면은 그거를 보시지만 그런 어떤 재미거리를 찾아서 그거를 반복해서 자꾸 하실 수 있는 것들을 하시면 좋겠고요. 일단은 나도 즐거워야 한다. 중요하죠. 그래야 아이들의 학습적으로 제가 늘 하는 학습 기억 세포에 즐거움이 묻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학습을 계속 유지하는 좋은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뭐 동화책 읽는 건 뭐 워낙에 중요하고 좋은 일이니까 좀 습관이 낫더라도 뭐 카드 그리기, 그림 그리기, 노래 부르기 뭐 다른 거 그런 걸 레고로 퍼즐 맞추는 방법들도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는데 그런 것들을 해서 재미를 부과시켜서 좀 책을 조금 단단하게 읽어나가는 과정 이런 거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또 다른 이제 저희가 전마강 선생님한테 굉장히 궁금해하는 사항. 네. 요즘 메타인지 학습법이라는 말이 굉장히 그 화두가 되고 있는데 사실 정확하게 용어는 많이 들어봤지만 이게 어떤 개념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독특하게 또 우리 전마강 선생님은 메타인지 학습법을 또 영어 학습과 또 접목을 시켜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메타인지 학습 너무 어렵게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무슨 강남 상위권 아이들이 쓰는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일단 쉽게 얘기를 드리면 메타인지가 이제 나오는 부분은 뭐냐면 그 로봇이 있어요. 그런 로봇에게 빅데이터를 집어넣으면서 이 로봇이 평지를 잘 걷는 로봇이에요. 이 로봇을 기울어진 경사면도 잘 걸을 수 있을까라는 시험을 했을 때 평지를 잘 걸었던 로봇이 경사면도 잘 올라가더라. 평지도 잘 못 걷던 로봇은 경사면도 못 올라가더라. 이런 이제 데이터 수집 측면에서 나왔던 말이 이제 메타인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교육적으로 들어오면서 결국은 뭐냐면 하나를 제대로 잘하는 학생은 다른 것도 잘한다. 그럼 이게 두 가지 방향으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하나만 제대로 할 줄 알게 연습을 시킨다면 다른 것들도 이제 점차 확대돼서 쉽게 다 잘해낼 거야. 또 반면은 하나를 제대로 잘하는 아이가 결국 모든 걸 잘하고 하나를 그냥 조금 그만 하는 아이는 다른 것도 별로 다 그냥 그럴 수도 있겠네? 라고 이렇게 역해석될 수도 있는데 교육 쪽에서는 그거죠. 하나를 제대로 하는 방법을 알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사실 좋게 얘기하면 무엇을 어떻게 학습하면 제대로 되는지에 대한 좋은 학습 방식들을 습득하게 되면 그게 습관이 되어 있는 아이들은 다른 학습들도 결국 잘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기존의 학습 습관이라든가 학습 방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결국 중요하다라는 걸 원론적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또 하나 방식 면에서 중요한 건 일단은 내가 그 하나를 잘하려면 내가 무엇이 약점인지 무엇을 못하는지 또 무엇을 잘하는지를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못하면 이 못하는 부분들을 좀 더 많이 프랙티스해서 연습을 해서 이걸 보강하면 잘하게 되는 거잖아요. 다른 부분까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은 메타인지가 단어는 메타인지인데 우리가 처음 듣던 말이야?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오답노트라든지요. 그렇죠. 예전에 내 약점들만 보강한다는 틀린 문제 다시 틀어보기, 뭐 수학에서는 이런 걸로 하면 같은 얘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 부분에선 같은 문제인 거 맞아요. 다만 메타인지에서는 조금 더 넓게 봐서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무엇을 잘하고 못하는지 내 약점을 정확하게 파악을 한 후 그것을 보강하는 계획을 수립한 후 실행과 점검 반복을 계속해요. 그래서 실행해서 점검하고 학습하고 다시 그 부분 실행해서 점검하고 한 다음에 여기까지가 옛날에 하는 오답노트라면 최근에는 이렇게 해서 내 것들을 확장해서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것까지가 메타인지예요. 그러니까 스템 교육의 그런 확장성과 네네. 예전에 그런 그 보완하는 학습 방식이 모두 하나로 만들어진 것들이 메타인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거를 이제 언어 교육 우리가 네. 지금 영어 교육을 얘기하고 있어요. 언어 교육에 적용을 한다면 적용을 네. 한다면 어떤 방식이 되는 건가요? 언어 교육에 적용할 때도 같은 문제인 것 같아요. 나는 예를 들어서 리스닝이 약한지 리딩이 약한지 아니면 발음 중에서도 어떤 게 약한지 해서 그때그때 이제 자기의 약점을 찾아내야 돼요. 그러다 보니 사실은 그러면 나는 이 내가 약한 게 무엇인지를 어른들은 어느 정도 알 수 있지만 아이들은요 본인이 뭐가 약한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발견하게 해나가는 것도 하나의 훈련이 필요하고요. 또 교사나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그걸 아이가 인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지적이라는 걸로 했죠. 아, 지적 이걸 못해 찾았어. 이거 아니야. 이렇게. 엄마 배우면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건데. 예. 그래서 생각해서 너는 여기서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해 어떤 걸 하면 좋겠어라고 스스로 생각해서 스스로 그걸 알아내고 가게 하는 방향을 요새는 하잖아요. 네네. 그게 정말 중요하고 그래서 그런 지적질이 아닌 이거 조금 이상한데 이거 다시 생각해보자 정도로 해서 아이가 생각해서 찾아나게 하는 그래서 그때 이제 자꾸 아이가 생각하는 능력과 네네. 하고 내인지 기반이라는 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의 개별 특성화된 학습을 끌고 나가기 위한 방향의 질문들을 통해서 내가 일단 내 아이를 바로 알아야 하고 또 그리고 아이 스스로도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알아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못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못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제 막 배우는 학습자는 틀리는 게 당연하고 못하는 게 당연하고 실수하는 게 당연해야만 아 이걸 실수했네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 실수에 대해서 해결책을 찾아 나가고 근데 성인이 되어서도 사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문제 자체를 힘들어하고 회피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네. 이제 어린이 학습에서도 맞아요. 문제가 생기면 혼났거나 많이 문제가 생기면 골치 아픈 기억이 있으면 그럴 텐데 문제는 당연히 생기는 거야. 문제란 건 언제나 생기는 거고 언제나 실수할 수 있는데 아, 이 실수를 실수한 괴로움에 빠져 있지 않고 빨리 이 실수를 메이크업해서 이것을 잘 만들어 가야 되겠다. 이거를 아, 이거 발견했으니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세와 그 방향성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네네. 이거를 아이들이 그렇게 플래닝을 그렇다면 내가 이걸 실수했으니 앞으로 이걸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어떤 학습을 해야 되겠고 어떤 걸 더 외워야 되겠고 어떤 걸 읽고 듣고 하겠다라는 계획 플래닝을 한 후 플래닝. 그거에 맞는 내용들을 계속 실행하고 다시 점검하면서 다 되었는지를 뭐 테스트로 활용하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라이팅이나 스피킹으로 내가 알고 있는지를 실행 점검하는 그리고 그거를 내가 이제 적용 그 언어에서의 적용은 결국 표현력으로 길러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표현을 한번 해보는데 내가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in-use English까지 가 있는지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하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해놓으면 굉장히 복잡하게 들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은 결국 원론적으로 돌아가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네. 반복해주자. 반복. 반복은 하는데 똑같은 걸 AAA 하면 지루하니 변형 반복이라는 걸 해서 1, 2, 3, 4, 1, 2, 3, 4 같은 내용인데 A1, A2, A3, A4, A1, A2, B2 뭐 이렇게 해서 가는 거죠. 그렇게 연습을 한 후에 저희가 하는 실행 점검이라든가 확장 적용이 이 낮은 레벨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그냥 리텔링 해보는 거예요. 리텔링. 내 생각을 네네. 얘기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는 아 내가 이걸 읽었는데 엄마 내 말 좀 들어봐. 친구랑 놀았는데 이렇게 자기 이야기 전달이라고 저희 유치부 그 누리 과정에서 많이 하는 그 부분들을 똑같이 엄마 내가 오늘 단어를 외웠는데 말이야 다섯 개를 이렇게 이렇게 외웠어. 다섯 개 뜻은 이런 건데 내가 이런 걸 갖게 됐어 하고 요약 정리하는 식의 리텔링 단어라면 스토리라면 주인공이 누가 나왔는데 여기까지 읽었는데 이런 게 너무 재미있었어까지 하니까 독후 활동이라고 하는 걸 네. 아직은 뭐 쓰기까지는 잘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읽기도 영어로 다 하기는 안 되더라도 한국말이라도 아는 정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만의 것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 내가 만약에 그런 스토리를 쓴다면 네. 나는 주인공이 남자가 아니고 여자로 바꿔서 이런 옷을 입히고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 라는 자기 창의성을 그렇게 약간의 변형을 해서 나라면
이라는 걸로 나만의 것을 만드는 것들을 한번 변형하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원래 학습의 원론적인 것들에서 크게 변화는 없다. 낮은 레벨에선 엄청난 변화는 없다. 그러니 아이가 이렇게 막 암기식 이해가 아닌 그 다음에 이해를 통한 반복, 변형 반복들을 계속 반복해 주시고 이 반복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똑같은 걸 똑같은 톤으로 똑같이 계속 밀그라 그러면 저희도 못하잖아요. 지겨워요. 예, 지겨워요. 그래서 그 지겹다라는 건 스탑을, 무언가를 멈추게 하는 아주 강한 원동력이거든요. 그래서 그 멈추지 않으려면 약간의 변형 반복들을 좀 주셔서 그 다음에 그걸 한번 그냥 대화처럼 편안하게 얘기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걸 변형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주는 것들의 시간만 충분히 스토리 안에서 이루어지거나 뭐 단어를 외우더라도 이루어지거나 한다면 기본적인 메타인지 학습에 대한 이렇게 읽고 났는데 저번에 읽고 났더니 그때 처음엔 아이들은 자기의 문제점을 바로바로 못 찾거든요. 네. 너무 잘했는데 요거 하나 정도는 하면 더 잘할 것 같아 하면서 아이에게 문제 제기를 해주시고요. 그럼 아이가 그 답을 찾아서 다시 계획 수립을 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너가 단어를 외웠는데 다섯 개를 외우면 그 중에 항상 네 개만 기억하잖아. 이 하나 기억 안 나는 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그래서 엄마는 문제 제기를 해주시고 아이고 아 그러게 나는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계획 수립의 습관을 좀 들이게 해주시면 충분히 메타인지의 기초는 갖춰질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에서 들어갔을 때는 자기가 오늘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고 자기 약점은 무엇인지를 하고 그걸 오답노트라는 그 부분도 굉장히 좋거든요. 적어보고 그 다음에 그거를 내가 필요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걸 입시를 위해서 준비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이걸 어떤 단기적인 발표를 위해서 준비하는 건지에 따라서 자기 실행 점검을 하고 그거를 이제 창의적으로 계속 거기에 맞게 변형해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이제 또 좋은 메타인지 학습 방향일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들어보면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네. 저희가 말하는 스스로 학습 네네. 얘기했던 것들 아니면 아이가 좀 무언가를 인지하고 발전하는 거, 계획 수립하는 거, 뭐 그 오답노트라든가 여태까지 막 펼쳐져 있던 모든 것들을 아주 집약적으로 하나로 잘 정리해둔 단어라는 거구나. 이 단어 때문에 마치 너무나 새로운 걸 배워나가야 하고 새로운 교육 철학을 내가 배워서 그걸로 새로운 교육을 해야 되겠다라는 부담감 안 가지셔도 지금 하시던 거에서 조금 더 체계성을 가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이제 영어뿐만이 아니라 정말 네. 전반적인 생활태도 그리고 학습태도 탐구에 대한 어떤 태도 맞아요. 그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맞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 이걸 교육적으로 적용하는 게 모든 교육이 무슨 영유아 교육을 위해서만 나오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인 교육을 위해서도 나오는 건데 그 성인들이 대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또 기업을 가고 그랬을 때 기업 안에서 이 소통의 문제라든가 스스로 계획을 수립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도 굉장히 많이 사회 속에서는 제기가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볼 때 잘하는 아이들은 그걸 잘 해나가는데 나머지는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라는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들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생각을 안 해보고 묻는단 말이야. 이런 게 이제 또 기업 일각에서는 고민 부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교육 안에서 녹아들어야 한다라는 건 아마 서로 저희가 사람들을 대하는 관계 속에서도 아마 필요하기 때문에 다 적용이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단순히 영어 공부, 뭐 수학 공부 이런 거를 위해서가 아니라 인생 전반에 인생 필요한 전반. 스킬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그래도 우리는 좀 더 네. 구체적으로 일단 네. 우리는 엄마표 영어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엄마표 영어에서 이제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메타인지 학습법이 네. 적용이 된다면 네. 네. 어떤 식의 제안을 해주실 수 있을지 일단은 영어 학습 원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언어 부분부터 하나 제가 다시 설명할게요. 아까 반복이라고 하고 암기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끔 어머님들은 그 얘기를 하세요. 아, 암기형 학습 나쁜 거 아니냐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 아이들에게 맞춤식 학습 그리고 개별 특성화 교육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대두되었다는 얘기는 아실 거예요. 그래서 개별 특성화 교육을 한다는 건 뭐냐면 이 아이에게 현재 맞는 교육의 방식을 이 아이에게 저희가 처방을 내리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때 그 아이가 예를 들어서 암기력이나 기억력이 현저히 낮아요 라고 하면 교육에서 암기라든가 기억력이 바탕이 안 된 상태에서 아 배우긴 했는데 생각은 안 되는데 생각이 안 나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네. 그 기억력을 길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암기라고 하는 건 좋게 얘기하면 다른 표현으로는 기억력 향상이에요. 그래서 기억력 향상 부분 또는 기억력이 현저히 떨어질 때는
기억력이 없는데 그 다음 학습의 연결이라든가 저희가 뭐 여러 가지 확장 적용은 어렵잖아요. 네네. 그때그때마다 책 펴놓고 찾아가면서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게 필요한 아이는 암기라는 단어로 저희가 오랫동안 사용되어서 그렇지 기억력 향상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처음 아이들을 할 때는요. 어린아이들은 저희가 반복을 통해서 노출인지 습득이라는 걸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노출인지 습득을 계속 반복해주는 건 어렸을 때 기억력 향상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행동이니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변형반복 측에서 또는 책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는 거라든가 듣게 해준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주실 때 그러고 나서 리텔링이라는 것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게 결국은 기억력을 다시 한번 점검 체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행 점검 중에 한 파트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모든 게 동시에 실행과 점검을 하는데 그게 반복이기도 하고 암기이기도 하고 기억력 향상이기도 하고 또한 이해. 어떤 아이는 이해를 한 후 암기가 되는 아이가 있고요. 네. 어떤 아이들은 암기가 되고 나서 몇 번을 실행 점검하다 보고 경험을 하다 보면서 그제서야 이해가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걸 아이들마다 다 분리하기는 어렵지만 반복, 암기, 이해 이 부분의 세 가지는 항상 물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스토리를 할 때도 듣고 읽으랬어. 이 따라가지 말고 아이는 읽고 듣고 들을 수도 있고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막 조합을 해서 하면서 이 아이는 어떨 때 어떤 그런 그 스타일을 보여주는지 어떤 아이가 타입의 아이인지를 계속 찾아나가시고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이기도 할 때도 있고 B이기도 할 때도 있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계속 찾아가면서 계속 그 조합을 해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아 이제쯤은 끝날 줄 알았는데 끝은 없어요. 아마 그렇죠. 끝은 없어요. 그러니 그 끝이 없다라는 걸 받아들이시면 편해요. 끝이 없을 줄 알았는데 끝이 없네. 그래서 계속 좀 많이 반복. 같은 스토리 책을 여러 번 읽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 스토리 책을 읽고 1년 후에 다시 읽어도 괜찮고 아니면 그 간격도 아니면 한 달 동안 10번을 읽어도 좋고 그것도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 따라서는 한 권을 여러 번 읽어주자. 네네. 그리고 또 시기가 지난 다음에라도 낮은 레벨에도 한 번은 또 다시 읽는 시간을 가지자. 그게 잘 된다면 자연스럽게 아이가 어떤 부분에서 반복 확장, 반복 확장에 대한 것들을 얻어지니 그러니까 독서만큼 좋은 거는 사실 없어요. 근데 이 독서를 메타인지에서 독서를 왜 또 얘기하냐고 하실 수 있는데 그게 가장 완성적으로 잘 들어가 있는 것들이거든요. 네. 그 안에서 같은 구절의 반복이라든가 아이들용 책들은 특히나 그다음에 그거의 완성도를 만들어 놓기도 했고 그래서 어머님들이 쉽게 메타인지를 구체적으로 쉽게 적용하신다 그러면 좋은 학습 도서를 반복해서 여러 번 읽어주자. 그리고 읽은 책들을 뒷전에 밀어놨다가도 지금 잘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네. 다시 한번 꺼내서 또 읽혀주자. 그리고 그 읽은 것들을 또 다시 한번 리텔링 해보는 시간도 가지자. 그래서 이 반복이라는 건요. 이렇게 이렇게 반복도 있고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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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도 있고 크게 이렇게 반복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반복을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양한 반복 그다음에 암기라는 것도 꼭 나쁜 것은 아니니 그렇죠. 암기를 통해서 기억력을 향상하면 아이가 훨씬 더 단단한 힘을 가질 수 있으니 그 부분들도 많이 아이에게 길러주시면 낮은 연령에서는 굉장히 오히려 도움이 되는 학습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타인지 이 꼭지점에 가기 전에 기초적인 그런 부분들을 더 단단히 하시면 1위로 도달하는 힘은 훨씬 좋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변형 반복을 또 많이 네. 강조를 하셨는데 네. 엄마들이 이제 여러 그 뭐지 실천을 하는 방법 중에서 네. 하나가 원서스 멀티 유즈라고 해야 될까요? 네네. 한 가지 스토리를 가지고 네. 예를 들어서 우리 초인복스 쌍둥이 책이란 말을 네네. 해요. 네네. 네, 그래서 똑같은 스토리를 영어로 읽고 맞아, 한국어로도 읽고 이것도 역시 이런 그 변형 반복의 일종인 거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네. 또 똑같은 스토리를 또 애니메이션으로 보기도 하고 맞아요. 또 영화로 보기도 하고 네네. 네네. 이것도 다 여기에 포함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모든 교육이 그쪽으로 제공해놓고 있는 서플리먼터리가 그쪽 방향에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영상물이 있고요. 들을 수 있고요. 그리고 쌍둥이 북들이 요새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네네. 특히나 뭐
레벨이 올라갈수록 아이가 어려워할수록 글을 읽기 어려워할수록 이 쌍둥이분은 굉장히 도움이 되는 책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읽는 방법, 한글로 지식을 알고 이것도 이해하는 방법, 그 다음에 그냥 단순히 그림을 그려보는 거, 아니면 영상물로 봤던 것들을 다른 또 애니메이션화된 그렇죠. 책으로 보는 것, 아니면 그걸 워크시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걸 그렇죠. 기억해보는 그 모든 순간이 다 반복이 될 수 있으니 그 변형 반복이라는 걸 꼭 책을 읽을 때 목소리를 빠르게, 느리게, 그 다음에 크게, 작게 아니라. 이런 아주 단순한 변형 반복뿐 아니라 네. 이런 다양한 매체물들을 이용하실 수 있는 것도 변형 반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 그래서 또 하나는요, 어머님들이 이거를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엄마 배영어를 하면서 이제 걱정을 하시니까 아, 지금 한 달이 됐는데, 두 달이 됐는데, 1년이 됐는데, 이제 6세가 됐는데, 7세가 됐는데, 초기에는 다 괜찮아 하세요. 천천히 가라 그랬으니 이러시다가 어느 순간부터 급해지기 시작하는 타이밍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플랜을 세우시고 장기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5세부터 6세, 7세 이렇게 나누지 마시고 사실 그냥 태어나서부터 한 6세까지는 예, 여유 있게 누가 뭐라 그랬던 이게 흔들림 없이 쭉 어느 정도 노출시켜 주시고 계속 가시고요. 7세부터는 학습적으로 충분히 끌고 나가셔도 아이들이 따라오니까 그때부터 이제 플랜을 세워서 좀 가셔도 되니까 지금 얘가 쓰기를 라이팅을 6세 끝내야 되고 7세 끝내야 되고 이런 걱정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만 요새 교육들이 굉장히 빨라지다 보니 어떤 현상들을 이제 그 데이터 수집으로 이제 만나보면 있냐면 예전에는 4학년, 5학년 정도면 아이들이 빠르게 5학년 정도 좀 지나서 나타나던 어떤 심리적인 변화라든가 자기 자아의 형성이라든가 이런 게 학습이 빨라지고 그다음에 비디오라든가 아이들이 보는 시청각 교육의 그 연령층이 낮아지면서부터 네네. 그 연령도 굉장히 낮아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4학년만 돼도 사실 저는 예전에 4학년까지 아이가 학습 습관이 잡히지 않으면 5학년부터 학습 습관을 그제서야 바꾸고 잡으면 전쟁을 치러야 된다고 네네.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전쟁 정도가 아니라 좀 정말 그 자아가 강하게 형성된 아이들은 그게 장점이기도 하지만 학습적으로까지 저의 요소를 주면 이거를 이제 심하게 말할 땐 부시고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할 정도의 전쟁을 전쟁을 치러야만 아이가 따라와 주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네네. 안 그러면 그 아이들의 심리적인 상태라든가 생활적인 습관 때문에 이 학습이 전혀 지속되거나 나아지는 그 한계선을 넘어설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미 뭐 잠깐 뭐 하고 이 지속성, 그러니까 학습의 지속성이 굉장히 짧아져 있는 아이들은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어느 다른 대표님과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 최근 데이터에서 그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라는 조사가 나왔다. 그래서 이제는 4학년으로까지 네. 내려왔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빠른 노출들 네네. 때문에 그리고 어머님들이 꼭 공부를 시켜서 그런 게 아니고요. 미디어 노출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회적으로. 그래서 아이들이 학습적으로 어떤 걸 발전하는 것보다 정말 더 중요한 건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아이에게 지금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놓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아이들의 이제 작은 변화에 너무 민감해서 같이 막 춤추시면 안 되시되 하지만 작은 변화는 관찰하시고 보실 수는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고 그 다음에 영어에서는 결국 뒷심이라는 게 가끔 물으시거든요. 아, 초등학교 때 시켰고 너무 늦게 시켰는데 저희 아이가 영어를 따라갈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만나봐요. 만나보고 네, 네. 하면 따라갈 수 있는 아이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네. 영어는 굉장히 못하는데요. 아, 어머니 얘는 시키셔도 충분히 금방. 지금 발은 아니지만 중학교 가서라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뭐냐면 한국어 책을 굉장히 많이 읽고요. 맞아요, 지식 정보가 맞아요. 많고요. 대화를 네. 할 때 논리적인 능력이 충분히 되어 네. 있고요. 전달하는 바를 잘 알아듣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메타인지 학습도 중요하지만 다독, 정독, 그 중에 한 파트를 제대로 정독하는 것들, 한 권들을 적어도 다독은 많이 하지만 하나 정도는 이야기도 나눠보고 그림도 그려보고 독후 활동도 해보고 이런 것들을 하나씩은 좀 짚어가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게 꼭 영어가 아니어도 그렇죠. 영어만이 아니라 한국어 책을 많이 읽혀주시고 또 한국어 책이라는 건
그 어떤 내용을 잘 정리해 놓은 거고요. 생활 속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책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엄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책의 한 페이지 한 페이지일 수 있는 거고요. 여행을 갈 때 보여주는 그 모습 한 장면 장면 하나가 책의 한 페이지 일러스트레이트 되는 거거든요. 그럼 아이들의 그 생각에 찍히는 그 모든 장면들을 뭐 꼭 아름답고 멋있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 아이가 나중에 가지고 갔었으면 좋겠는 그런 방향으로 정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꼭 책을 많이 읽는 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뭐 여행을 갔다 왔는데 그거를 하나하나 잘 정리해가는 일, 또 거기 가서 어떤 것들을 배워나가는 일, 그리고 배운다라는 게 꼭 무슨 그 남픽션만 생각하시는데 픽션적인 것들, 생활적인 것들에서도 네. 배워나가는 것들을 조금 3, 4학년 이전까지는 학습적인 능력들을 충분히 길러놓으셔야만 그 다음에 다시 무슨 좋은 학습법은 스킬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선생님들 엄마 영어 못해도 그냥 그 학습은 하실 수 있어요. 노출 학습이라든가 이런 것들 스킬 부분에선 약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스킬 부분으로 들어가지 않는 어떤 부분들은 다 어머님들이 좀 어느 정도 단단하게 만들어주시고 그럼 그 다음에 스킬만 뽑아내는 건 정말 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애들 좀 new but not different 그러니까 새롭지만 사실 다르진 않은 것들에 대한 꾸준한 반복들을 생활 속에서 습관적으로 찾아서 좀 해주시는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